좀비가 출몰한다면 숨어서 기다린다, 맞서 싸운다. 저희는 맞서 싸운다. 어, 아니야. 또 맞서 싸운다라며. 멋있어, 멋있어. 아, 멋있어요? 저희가 맞서 싸운다 하겠습니다. 굶어 죽는다, 이거.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맞서 싸운다 팀인데요.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자. 이게 사실은 저희 팀이 가진 메시지거든요. I'm untouchable. 저희 언터처블. 언터처블 보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극복해 나가고 해결해 나가자. 이게 저희가 세상에 하고 싶은 말이에요. 숨어서 기다리면 나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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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약하다. 힘도 없으면서 맞서 싸우면 그건 바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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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다. 숨어서 기다리면 밥은 어디서 나오고, 가만히 있는다고 내 생계를 책임져 주지 않아요, 아무도. 이렇게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 나오면은 뒤에서 스륵 다른 데로 가면 돼요. 저희는 이번 컴백 취지가 언터처블 아니겠습니까? 사실 좀비랑 무관하게 저희는 토론 주제와 맞지 않다, 맞지 않다.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런 세상에 왔을 때 가장 1 목표로 둬야 할 것은 살아남는 것이잖아요. 당연히 숨어서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정의로운 것을 좋아하는 그런 분들께서 맞서 싸울 테니 뒤에서 스륵 딴 데로 이동을 하거나 부모님 만나야죠. 그니까요. 살아남아 있어야죠. 맞서 싸운다고 해서 좀비 앞에 야 덤벼라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할 거잖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닌데 야 덤벼라 야, 이게 아니야. 야 하지 마. 야 하지 마. 부이지 마. 이런 현실적인 사람들. 나약하다, 나약하다. 아, 이건 나도 공감이야. 같은 의견이야.